한국도로공사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대국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. 과속, 졸음운전,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.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제도정비 등 노력이 이루어지며 매해 감소하곤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특히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증가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공동 대국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. 캠페인은 서울영업소를 포함해 대전, 마산 등 9개소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. 김진숙 사장 등 주요 임원과 직원들은 교통안전용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건네며 소통했습니다. 금일은 저희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35주년 기념일입니다. 그 기념식을 대신해서 지금 서울 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대신하였습니다. 졸음이 오실 때는 졸음을 참지 마시고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캠페인과 더불어 진행된 드론 단속에서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, 안전띠 미착용 등 사례를 적발했습니다. 지난 3개월간 드론 단속을 통해서만 총 3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. 공사는 향후 안전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고속도로 디지털화 등 고객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. 이대일 TV 이혜라입니다.